9월의 철원은 노랗게 물든 논이 환상적이에요. 노란 들판만 바라봐도 더없이 좋은 여행이 됩니다. 9월에 좋은 철원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소개할게요. 여기는 고석정입니다. 한탄강인데요. 한탄강에 있는 고석정 정자와 그 주변의 일대를 앞에서 고석정이라고 하는데요. 경치가 굉장히 수려하죠? 여기는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. 원래는 고석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는데요.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었고 지금 이 정자는 1970년대 새로 지은 것입니다. 옛날에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정자에는 신라시대 때 그 충청왕하고 고려 충소왕이 그 정자에 유람을 하셨대요. 여기 기록에는 그 정자가 6.25 때 이제 다 불타서 없어졌다 그러죠. 유람선을 타고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데요. 정말 멋진 고석정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고석정 꽃밭입니다. 꽃밭은 고석정 옆에 있는데 봄, 가을에 운영해요. 일부러 조성한 꽃밭이지만 볼만해요. 아, 그러네요. 아, 깡통절자가 쭉 연결이 되어 있구나. 다양한 꽃들이 관광객을 맞아줍니다. 꽃길을 산책하는 맛도 좋고요. 9월은 계절적으로도 걷기에 좋은 것 같아요. 규모가 아주 넓은 꽃밭입니다. 그래서 구석구석 돌아보려면 꽤 시간이 걸려요. 세 번째는 순담계곡이에요. 아, 좋다. 이거 자연훼손이긴 한데 이 덕분에 이걸 보긴 하네 또. 참, 이 아이러니라니. 계곡에 잔돌을 놓은 한탄강 주상절리길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잔돌 놓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요. 계곡이 수려해서 걸어보게 되네요.
순담 계곡은요, 래프팅 장소로도 아주 유명합니다. 순담 계곡에 래프팅을 즐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. 네 번째는 집탄폭포입니다. 한국의 나이아가라라고 호명되고 있죠.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멋지고 분위기 있어요. 여기는 직탕폭포입니다. 철원이 직탕폭포인데요. 저희가 30년 전에 왔다가 지금 처음 와보는 건데 주변이 많이 변해가지고요. 좀 자연스러운 맛은 없어졌는데요. 그래도 좋습니다. 마지막은 송대소입니다. 송대소도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주상절리 협곡이에요. 들판이 눈부신 노란색으로 빛납니다. 이런 풍경은 9월에만 볼 수 있어요. 철원은 9월 초순에도 별을 베는 곳이 있으니까요. 9월엔 철원으로 한번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?